비 내리는 아키타의 아침. 아키타를 짧게 보고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오늘 가게 될 다른 장소들이 설레기도 한다. 첫 일정은 도쿄행 열차를 타고 다자바코로 가는 것이다.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드 사이즈 で. 그란드 사이즈 で. 네. 店内で 飲んでいけますか? 아, 오모츠 카리데스. 510엔 네. 아이 카드 で.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홀딱 젖은 몸도 좀 말린다. 다자와코로 가는 열차는 12번 정류장에서 고마치 열차를 탑승했다. 고마치 열차의 좌석도 이만하면 괜찮은 편이었다. 도착한 다자와코는 참 작은 역이었다. 알 수 없는 용머리 장식도 있었다. 그나저나 오늘 일정은 비 때문에 볼장 다 본 느낌인데, 일단 다자와코 일주 버스표를 샀다. 다자와코 이슈. 아이. 가장 빠른 시간은 언제ですか? 아니, この 시간대. 가장 빠르게. 아이, 알겠습니다. この近くに観光客が行くような場所がありますか？ないです。ないですか。韓国のドラマ、アイリス。何歳だ？今何歳になったんだ？30。ああ、わかりません。古いですか？古いです。 古いか。今韓国は誰だっけあの人。 有名。 歌手だけですね。BTS。はい、BTS。BT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2층에는 작은 전시관이 있었는데 현재 운영 중이진 않았다. 아이리스 관련 전시관이었던 것 같은데 역시 미운영 중이었다. 보면 볼수록 참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다자와코는 진짜 다자와호 주변으로 형성된 작은 마을 몇 개가 전부인 곳이었다. 슬슬 버스 시간이 다 되어 버스를 타러 갔다. 버스 정류장은 역 바로 앞이다. 죄송합니다. 이 버스가 다자와코 이슈 버스ですか? 다자와코 일주 버스는 약 1시간 10분간 다자와코를 순환하고 돌아온다. 호수를 둘러싼 쭉 뻗은 나무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생각 없이 보고 있자면 마치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다. 버스는 다자와코의 상징 타츠코 동상이 있는 곳에서 15분가량 정차한다. 가방을 오이테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타츠코 동상까지는 조금 걸어야 한다. 이 동상에 슬픈 전설이 있어. 무슨 전설인데요? 지금 그랬잖아요. 동상에 슬픈 전설이 있다고. 난 전설 같은 건 믿지 않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픈 동상 밈으로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다. 여튼 타츠코상을 돌아보고 다시 버스로 와서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고자노이시 신사는 약 10분 정도 둘러볼 시간을 준다. 여행에서 비가 아쉬울 때도 있지만 또 비가 어울리는 장소도 있는 것 같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주권이랑 그냥 요금이랑 다르지 않았다. 내릴 때는 일주권의 옆부분을 찢어서 돈통에 넣으면 된다. 배가 너무 고파서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소바집으로 향했다. 친절하게도 한국어 표기가 되어 있었고 내부는 시골의 막국수집 느낌이었다. 내가 시킨 것은 이나니와 우동과 미니 텐동 세트다. 아키타의 명물인 이나니와 우동은 일반 우동에 비해 긴 시간을 숙성해 얇고 쫀득한 식감이 일품인 우동이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해서 시킨 족발튀김. 와, 이거 진짜 맛은 후라이드 치킨에 식감은 족발인데 그냥 대박이었다. 느긋하게 먹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포장하기로 했다. 1,970원になります。はい。ございます。3,030円。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3,030円。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ちそうさま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다자와코역에서는 패스권을 넣는 게 아니라 역무원분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오늘의 목적지는 히라이즘이지만 잠깐 모리오카에 들리기로 했다. 다자와코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나름 재미있게 구경하고 가는 것 같다. 모리오카역은 규모는 작지만 알차게 만들어진 느낌이었다. 모리오카를 금방 떠날 거지만 그래도 관광 안내 책자를 챙긴다. 여전히 멈출 기색이 없는 비를 피해 잠시나마 지하도로 이동했다. 한 달여 기간 배낭여행에 우산은 사치이기에 신나게 비를 맞으며 걸었다. 안녕하세요, 전문소입니다. 저는 다자와코에서 이 모리오카라는 곳으로 왔고요. 모리오카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걸어서 모리오카 성토라는 곳에 왔습니다. 굳이 들려서 볼만한 그런 장소는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너는 왜 갔냐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오고 싶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뭐 멋있다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도 보다가 보여서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정에 넣어봤는데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일본 와서 처음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전의 여행들이 맑았으니까 오늘 하루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시원하게 비를 맞으면서 걷는 것도 좋네요. 오늘 여행도 참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모리오카 성터는 정말 성의 흔적만 남아있는 곳으로 언뜻 보면 일반 공원과 다르지 않다. 그래도 비에 젖은 벽돌과 나무들이 어우러져 충분히 아름다운 곳이었다. 이제 다시 오늘의 목적지인 히라이즈미를 향해 간다. 히라이즈미는 재래선을 타고 이동한다. 역시나 역부터 사람 하나 보기 힘든 마을. 작은 역이고 시골이지만 나름 잘 꾸며져 있었다. 한국어의 치즈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행히 이제 비는 그친 것 같다.
숙소로 가는 길 느껴지는 마을의 고즈넉함과 간간이 보이는 벚꽃들이 참 아름다웠다. 지금까지 제가 본 데 중에선 가장 시골이네요. 와, 근데 여기 분위기가 미쳤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아주 고즈넉하고 사람도 거의 없고 진짜 찐 시골 그런 느낌이 납니다. 풍경도 지금 흐린데도 진짜 예쁘네요. 내일 일정이 좀 기대됩니다. 일단 얼른 체크인하러 가볼게요. 確認しました。 크기는 작지만 깔끔하고 하루 무거워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문연대가 없어요. 문연대가. 편의점 가려고 했는데 2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네요. 더 찾아보겠습니다. 엄마가 大丈夫です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メガハイボールとメガハイボール。タコ、はい。タコ、はい。オッケー。まずそうやってお願いします。韓国の方ですね。あ、こんばんは。選挙だめっちゃ。選挙。日本語さん、お前何メニュー? メギーなんだけど。すいません、聞き取れません。韓国のソースですね。大好き。ああ、ちょっと辛くて。辛い。いや、そうです。辛いって言ったら。大統領。ユン・ソンニョル。メギー。メギー。俺も日本語わかりません。 あ、ユーチューブ、ユーチューブです。はい。ユーチューバー。趣味です。趣味。はい。あ、カラオケ。はい、ブルダックです。ブルダック、はい。ブルドッグ?ブルダック。ブルダック。なんか違うの?なんで違うの?ブルダック。ブルダック。ブルダック。辛い。辛いやつ。はい。好き?好きなの?好きじゃない。韓国の人でも。 辛いの大丈夫な人と辛そうでもない人がいる。はい、大丈夫ですから、気じゃないです。中国人なんか生でニンニクガリガリかじっちゃう。それ韓国のお菓子です。甘いです。ヤッコです。ヤッコ。はい。ヤッコ。ヤッコ。はい。いや、ビスケット? 日本酒あげたい。あ、あ、柔らかい。あ、オールダーユー。あ、そうです。あ、じゃあもうあれだ。あの、いや、軍隊は軍隊っていうか、あ、はい、終わりです。はい。あ、来たらいいじゃん。韓国に、ほら、行くじゃん。うん、行きますね。ベースボールが。あ、俺はね、すごいと思う。すごいよ。 うむですから。はい。ね、ね。はい。体の体の色。体も出たけど手も。あ。ビッグハンド。はい。あ、はい。リオンイッシュ中です。はい。わかないから、はい。おお、おお、おお。なる。じゃあ今日秋田の。はい、今日秋田から。ビジネス。はい、秋田から、ダジャワコ。ダジャワコ。はい、って。立つこぞ。ああ。あの、おっぱいプロンなんで。あははははは。
ビーナスよ、ビーナス。あー、ちょっと古いドラマですけど、韓国のドラマ、アイリスの入って撮影の場所です。えー、何アイリスが？はい。アイリスの、アイリス中で、韓国のドラマ。あ、そうなの？それのロケ、ロケーション。そう、田沢湖です。あー、ここの今のロゴが？はい。 韓国ドラマ見たことある？俺はあの、すごいですね。昔のあのあれ。だから韓国の大統領だが、ベヨンジュとか。ああ、すごく。すごく。すごく古いです。あれしてんの？あのパン屋のキムタック。あ、キムタック、はい。あのあれ、ちっちゃい料理人、固定の料理人になって、今度はあの、 食べるものが今度薬剤になって薬になったのよ。あれだ。あの、なんだっけ。あ、わかる。有名なやつ。ほら。出てこねえべ。出てこねえ。チャングム。チャングム。チャングミ。チャングミ。チャングミ。あ、はいはい。大ジャングムです。大ジャングム。はい。あ、 BTS。 はい。 BTS。 BTS。 それだって猟奇的な彼女。チェホンマン。チェホンマン。はい。 私も日本のドラマ好きです。はい。で、はい。何が好きですか？リガルハイ。リガルハイ。リガルハイ。リガルハイと名前と韓国の違いますから。はい。やつやつやつと。大丈夫なの？あ。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いや。韓国じゃないです。<笑><笑> これプレゼントです。あ、センキュー。韓国のソウル、ソウル、ソウルメップです。あ、マップ。はい。マグネット。はい、マグネット。かっこいい。これは私の YouTube。 へえ。皆さん読み取ってみます。すげえ。え、これが、あなたの名刺？ 名刺？日本の旅行の目標中一つが、日本人ホーと一緒に写真撮るのが小さな目標です。できれば一緒に写真撮ってもいいですか？いいよ。お風呂だったから、俺お風呂まだ入ってないで。 携帯電話も調子ねえの。教えっから俺が有料で。有料で。すげえな俺。アイフォン？アイフォン？ノーアイフォン。サウス。サウス。私もアイフォンです。サウス。おお、すごいです。左、左、左。ああ、はい。よく知ってる？フレンド。フレンド。イサ。イサ。イサ。はじめまして。 日本一周してる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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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一
これ辛いから、これ辛い、これはダメ。いや、こっち辛い。いいよ、こっちも食べてみよう。
どっちも食べます。ちょっとつけるいいかな。あーいいね、あーいいね、いいね、いいですね。甘いっすか。甘いっすよ。甘いでも辛いの大丈夫だ。辛いね。おーすごい、すごい、おーすごいですね。이후에도새벽까지즐거운시간이이어졌고즐거운추억을만들어준친구들에게다시한번감사하고싶다어제기분좋은추억때문인지더기분좋은아침별것없는시골마을의화단조차도아름답게보인다벚꽃의나라인일본에서벚꽃을구경하는것은누구든한번쯤생각해봤을것이다나역시도같은생각을가진사람이었는데막상일본에서벚꽃을보니머릿속으로상상하던그정도의감동은없었다안녕하세요검은소입니다저는어제정말즐거운대화를나누고잊지못한시간을보냈습니다계산까지전부다현지분들께서다해주셨어요마지막까지조심히여행하라고그런이야기도해주시고또언젠간다시이곳을방문하겠다뭐그런이야기까지나눴습니다이히라이시미자체가굉장히많은세계문화유산을보유한지역인데그중에서도중전사에많은유산들이모여있다고해요그래서저한테시간은한정적이니까많은것들을볼수있는중전사로가서이히라이시미역사를조금이나마알아보는그런시간을가져보겠습니다중전사를오르는길은지금도선명히기억날정도로아름다웠다엄청난규모의쭉뻗은나무들사이를오르는그느낌이정말좋았다중전사로가는길좌우측에는작은사당들이많이있었다이른시간이라그런건지다른이유때문인지문을닫아둔것도많았다그래도이곳은자연을좋아하지않는사람도충분히빠져들게하는풍경이었다모든도시의모든이야기를알순없지만이곳의지금그대로의느낌을받아들인다그나저나왜사당들을닫아두는지아시는분댓글좀주세요좌우측사당들이너무많아서몇개인지도까먹을정도였다그러나각각의장소가주는느낌이조금씩달라서그러한것들을구경하는것도소소한재미였다그렇게10여분을오르다보면광장같은곳이나온다이곳의풍경역시너무나아름다워서혼자보기아까울정도였다전시관같은곳에서이곳의관람을위한표를구매할수있다아이토리데시매표하고바로옆에는각종보물들이전시된공간이있는데입장권에요금이포함되어있으니구경해보기를추천한다보물전시관옆에는곤지키도가있는데촬영불가라찍을순없었지만내부가아주화려하게금박으로장식된곳이었다보물관과곤지키도말고도이곳이주는묘한신비로운느낌이마치일본의애니메이션속에있는것같은느낌이었다작은사당으로올라가는계단마저신비롭게느껴졌다도쿄나오사카의화려함을좋아하는사람이라면이러한곳의매력을느끼지못할수있겠지만마음의안정을얻거나나의무언가를찾는여행속여행가라면히라이즘이라는지역의존중사는분명좋은선택이될것같았다와이건뭐 CG 인데
누구의 방해도 시간의 쫓김도 없이 천천히 둘러보는 여행.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날이 일본 일주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여행했던 것 같다. 중존사의 관람을 마치고 무량광원터로 가는 길. 아이러니하게도 구글 지도상에는 직역해서 무료 코인터라고 검색된다. 막상 도착하면 대부분 실망하게 될 텐데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 터만 남아있다. 어딘가에서 본 내용으로 이곳을 복원해서 다시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은 언뜻 골프장 같기도 했다. 그렇게 좋은 추억을 가득 안고 히라이즈미와 작별 인사를 나눈다. 다음 목적지인 센다이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치노세키로 가야 한다. 센다이로 가는 신칸센을 이치노세키에서 탈 수 있기 때문이다.